2021년 1월 24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의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허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별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에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내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 예수네. 삶의 기본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기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2장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주여 회개한 법의 배로 날 구속하소서 왜 저의 사랑으로 흘레센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니 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원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죄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극 마음의 소원이 죄 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항상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동랑에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힘을 내려놓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또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 또 탐심과 모든 교만 미움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들이 다 속히 다 제거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다 또 종식되고 또 백신도 잘 공급되고 또 부작용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한 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현 집사님, 권신혜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연로하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쏟아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동서남북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그저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육신에 속한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방황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여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제물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심판이 아버지여 속히 다 하나님 제거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여 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 헤아려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주여 각양 좋은 아버지의 선물들이 주여 영광이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가 가득하고 모든 영광 성삼이 하나님 홀로 받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도 다 죽기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도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사람에게 다 공급되고 주여 하나님 부작용도 없이 주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러한 평화의 아버지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는 더 주님께 충성하고 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모든 아버지여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여 이 제단에 내리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증인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맡겨주신 주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면집사님 권순의 주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완전한 아버지여 의인이 되시오니 의 아버지여 우리의 의사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하나님이 간곳한 기도 가운데에 모든 아버지여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 찬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너는 내 것이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는 네, 내 것이라. 아,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이후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또 큰 또 축복이 오게 될 것이라는 또 이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설레고 또 얼마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양, 그렇죠? 불의의 교통상을 당해가지고 뭐 전신 55% 이상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완전히 이 화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수많은 수술을 했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모습은 이제 옛날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여대생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됐어요. 자, 그 한 술 취한 사람이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만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불타고 그 가운데에 이런 참 끔찍한 일을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이지선 양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지선 양이 쓴 간증집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실 안에서,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했고, 힘든 가운데서도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고백입니까? 자, 그리고 그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비단 이지선 양에게만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에 더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성숙해진 것, 더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이 뭡니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아주 하나님을 뭡니까? 따르지 않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로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사야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도둑을 맞게 하시고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굴 속에다 집어넣어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고 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노략도 당하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가 이들 위에 어떻게 해요? 쏟아부어지게 됐다. 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악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정반대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러분, 42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자, 4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정 뭡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가?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렇죠?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이 한 쌍의 호칭은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이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지으시기 전에, 이러니까 자, 창세 전에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아주 약삭빠른,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쌍둥이로 나왔어요. 그런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아주 바둥바둥, 자, 하여튼 자기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더 뭡니까? 자, 잘 살아보는, 잘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는 아주 장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에서가 더 야곱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우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뭐 잘 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 부끄럽고 또 어리석고 또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교만한 그러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떻게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자,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해서 바뀌어서 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저희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이 천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그런 이름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날 그 이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창조했노라. 내가 너를 지었느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는 거.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아니면 이스라엘 이 둘을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자,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더 하나님 영광도 가리면서 자 그렇게 뭡니까? 혼자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게 택하셨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뭡니까? 내 것이다. 내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새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내게 주느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 이 자식을 뭐 자기가 난 자식을 그렇게 해서 뭐 뭡니까? 참 뭐 배격하고 그 버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망나니가 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끄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좀 삐뚤어 나가고 잘못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했다. 구속. 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불을 해서 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시고 샀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뭐 어떤 백성이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뭡니까 이제 구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한 이 대가가 뭐냐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이 집마다 문설주 임방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바르지 않는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장자들이 있겠어요? 그 애굽에 속한 그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바르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거저 구속받은 게 아니라 장자의 그 죽음의 대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뭡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피 사신 뭡니까? 백성이.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속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사신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됐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짜리,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그 뭡니까? 그러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 아주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그 얼마나 참 말썽 피우는 그 망나니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보배롭다. 아주 존귀한 그러한 자들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샀다는 건 샀다. 내가 값을 지불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면서까지 너를 이렇게 샀는데 너는 그만큼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다. 자, 일본의 소년인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려댔어요. 내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하면서 늘 구박을 받고 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설상가상 또 폐결핵 3기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늘 피를 토하면서요 살아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 그 말 건네준 사람이 없어요.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밖에서 소리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소년의 귀가 쫑긋합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 늘 자기는 기생의 자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참으로 뭡니까? 참 아주 그냥 버려진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도대체 뭔데? 자, 그러면서요, 이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때 그곳에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대원들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소년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렇고 말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병은 점점 더 깊어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고베에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는 거린들, 노숙자, 창기들, 결핵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자, 그들 가운데 함께 이 생활하면서요, 또 그들 아니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자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참 뭡니까?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자,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름을 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요번에 보니까요. 전부 무슨 이제 이 뭐 바이든 이 대통령 이 새로이 이제 이 취임을 하면서 차원 이 뭡니까? 취임식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자, 브라흐만 그리고 모든 세상의 종교의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그리고 에이멘. 자, 그리고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를 붙였어요. 에이 워맨. 자, 여러분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이분은 연합감리교회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한 70이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원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 그러게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이 목사님이면 하니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을 찬미한 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브라흐만은요 인도의 창조의 신이에요. 신.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이멘. 에이멘은 뭡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에이멘. 에이멘에는요 어떠한 남녀 성별의 그러한 그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에이멘 했으니까 그 뒤에 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장난기로 에이 워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것을 그 내용에 포함시키길 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뭡니까? 자, 뭐 남녀 차별이 없이 그렇죠. 이제는요 뭐 엄마 아빠 이름도 쓰지 말라 그래요. 그냥 parent. 그리고 딸 아들도 그냥 children. 모든 게 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화장실도 이제 공동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신, 태아, 이 뭡니까? 이게 언제나 그 몸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요. 낙태도 찬성하고 동성연애 뭐 이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이 변해갑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무조건 그래 좋아. 아, 잘하겠구나. 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구나.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 자, 그런데 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또 강을 건넌다. 또 불 가운데 지나간다. 자,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예요? 악한 영이 모든 공중권세를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있는 이상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헤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그러한 나를 침례하셔서 깨끗하게 나를 다시 만들어주시는구나. 불 가운데는 뭡니까? 광야. 그 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를 단련하셨구나. 나는 비록 세상에 속한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자, 그러한 시련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즐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겨라, 즐겨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큰 시련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늘 그냥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괴롭다. 아이고, 죽을 맛이구나. 너무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그냥 매를 맞고 피를 줄줄 흘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이거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코틀랜드 어느 숲속에 버려진 아주 더럽고 자 그러한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경찰관이 그 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근데 그 목에 이름표가 있어요. 자, 이름표를 보니까 이름이 밥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거 씻어주고 또 보니까 상처가 났어요. 상처도 다 싸매 하여튼 고치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왕궁에다가 이 개를 갖다가 줍니다. 자,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나는 어떠한 가치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이미 창조 전부터 너는 내가 택한 내 자식이다. 그리고 너를 구속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 피값으로 너를 산 그러한 자다. 자, 마더 테레사가요, 나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어질 때에 몽당연필은 그때는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죄예요. 아무 뭐 몽당연필 그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몽당연필, 하나님의 것,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어떠한 그러한 시련,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끝까지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너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정말 기쁘게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모든 어두운 권세, 사단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체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제네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제네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채물 나 홀로 채고 사이오요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또 이 시간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그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정말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지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은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우리가 드린 물질 위에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특별히 강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여선교회 원례회가 예,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달 성경 통독 읽기표 예, 여러분 성경 읽기에 참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예, 12월 1월 2월치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또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쓰실 분들은 예, 다섯 부 정도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영어 예배 예, 마지막 주일은 예, 이중원으로 예, 한국말 또 영어 이렇게 예, 드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어권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 예, 2020년도 예, 헌금 총액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 송인수 안수시장님께 예,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전 센터를 위한 비전 헌금 예, 주부에 나온 대로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예,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한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예, 당분간 예, 친교실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예,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코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